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이제 방수 기능사, 지금, 자, 전기 기능사 제4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1년 10월 13일이고요. 자, 실기 원서 접수. 실기 원서 접수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이 원서를 꼭 접수하세요. 접수 힘드니까 접수를 하시고, 날짜가 시험 날짜가 2021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시험 보는 걸 해서 한세번 정도 연습하면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1년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다시 되는지 이런 여러분들 문제를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 접수, 실기 접수 62,700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출제 경량은 지하층, 지붕, 바닥, 벽체에 각종 방수제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시트 방수다. 이런 것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안전등급은 경고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토치 램프하고 칼을 쓰기 때문에, 토치는 뭐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 위험합니다. 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전모 작업하는 꼭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시간은 2시간 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2시간 30분보다 더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설물 도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또 공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이 방수 기능사 가설 도면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이게 어떻게 깔리냐? 물매가 어디로 있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물매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무슨 말이죠? 한번 시험 문제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부터 붙이고 여기를 덮어줘야 됩니다. 이쪽부터 붙이고 이걸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어떻게 흘러서 이쪽으로 나가겠죠. 이게 파이프도 있겠죠. 자, 이 사이즈 여러분들 삼각 면모이 뭔지 현재 보시면 아시겠죠? 이 가운데서 양쪽으로 간다는 거. 자, 양쪽 다입니다. 자, 시험장에 설치된 가설물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한번더 직접 시험 시 반드시 실증하고 이걸 파이프 크게, 자, 가설물 및 파이프 크기. 왜? 안에 내경이 100mm가 될 수도 있고, 바깥에 외경이 100mm가 될수 있어요, 지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공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감독할 때마다 다 달라요. 이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럼 채점 기준도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입니다. 물론 가설 작업은 빠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한번더 확대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요구사항. 뭐 주어진 가설물의 아래의 조건에 따라 도면같이 개량 아스팔트 방수 작업을 하세요. 자, 주의벽,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쌤 읽어 드릴게요. 자, 주의벽에 방수층 짓게 올리면, 주의벽에 방수층 짓게 올리면 벽의 상단면 바깥쪽에서 30mm 위치하고 도면 참조, 끝부분을 코킹 처리하세요. 자,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앞에 동영상 본 친구도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볼게요. 자, 이 부분 뭐냐면은 여기,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이 윗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3cm를 띄워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코킹을 마감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자, 바닥에 치켜 올려면 이음새. 이음새. 자, 이음새는 폭은 200mm라고. 모서리는 200에 200. 자, 간통 파이프 둘레에 보강 붙임을 하세요.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00mm다. 그러면 여기가 이 보강 붙임이 이 삼각 면모를 중심으로 해서 위 100, 아래 100. 이해하시겠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100, 밑에서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강 순서는, 자, 이거 나온 모서리가
나온 모서리와 and 들어간 모서리 보강 붙임 후 바닷가 치켜 올림에 이건 제 하시오. 자, who라고 했죠. 자, 무슨 말이냐? 보강 순서 이거 어기면 안 됩니다. 나온 모서리, 들어간 모서리 먼저 하고. 자, 보세요. 이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면에 나온 모서리와 1번, 들어간 모서리 2번 먼저 하고 여기 바닥에 치켜 올림을 한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가 1번, 이 부분이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강 순서 맞죠? 그리고 나온 모서리 보강은 두 장이 붙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돼요. 하부, 상부. 그럼 뭐부터? 바닥부터. 이게 바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붙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간통 파이프의 최종 마무리는 바닥에서 150 높이까지. 자, 간통 파이프, 가운데 이게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이 파이프, 여기에 보강 붙임을 얼마? 최종적으로 거치마라고 하죠. 높이 150. 바닥에서 15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간통 파이프의 내부 보강의 외부에 바닥면에서 치켜서 붙이시오. 자, 내부 보강. 속치마, 거치마는 바닥면 5cm를 근처로 했다. 자, 이 자세 봅시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이게 속치마입니다. 이게 얼마? 5cm. 거치마 이건 얼마? 그렇죠. 이것도 5cm.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5cm. 바닥에서 5cm. 이 부분. 이거 학원에서도 몰라요. 학원에서도 그냥 카드라 방송으로 앞에서 배운 대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학교든 상관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끝입니다. 자,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있다 가정하고. 자, 구배, 물매죠. 물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먼저 깔고 여기를 깔아야지 이게 덮이겠죠. 10cm가. 여기를 먼저 깔고 여기를 깔면 실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프는 연속된 것으로 가져서 시트를 위로 덮어 씌우지 마라. 꼭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 잘렸는데 그냥 덮으면 안 돼요? 아닙니다. 이게 바닥과 천장을 연결하는 그런 간통 파이프라고 했기 때문에 덮을 때도 옆으로 이렇게 덮으셔야 돼요. 옆으로. 선생님, 동영상 강의 다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트의 접합부 겹치폭은 100mm. 자, 겹침폭은 100mm, 바닥은 2m. 들어간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냥 같이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도면에 표시된 바닥의 시트 방수 마무리는 코킹 실리콘 처리, 코킹 처리. 어디냐? 자, 여기 테두리 위에 다 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이 부분을 코킹하고 이쪽에 다 코킹을 해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 이해하시겠죠? 다 실리콘 싸라는 거예요. 위에. 무슨 말이죠? 다시 이 부분 다 바르고 사면 그 다음에 파이프 이 윗부분도 실리콘 처리해라는 뜻입니다. 자, 보강 시트도 계량사 뭐 사용도 뭐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파이프 둘레 최종 보강 붙임 이게 뭐예요? 최종 보강 붙임 뭐예요? 그렇죠. 이게 뭐다? 그렇죠. 거치마죠. 바닥 부분은 토치로.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해요. 5cm인데 왜 이렇게 많아? 사실 얼마 안 돼요. 이렇게 5cm가 꼭 알아주셔야 돼요. 바닥 부분은 토치로. 계량 아스벨트 균열이 가열해서. 자, 뒷면을 균열해서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흙선을 가열해서 이 티그제로 구멍을 없도록 한다. 이것도 선생님이 동영상 다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가열 흙선으로 시트의 상단부 과정 자, 그다음에 파와 파랑새의 흑선의 공구 다른 거에 따라 안 된다. 무조건 뭐다? 흑선. 어떤 거? 그냥 흑선. 선생님 쓰는 거. 줄눈 고대 이런 거 그따구로 쓰지 마세요. 자, 늘 별도의 보호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빼고. 말 그대로 방수 성능을 떨어뜨릴까 봐. 자, 시험은
이거 설치된 가정을 직접 실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른데요? 예, 크기가 다르겠죠. 분명히 되겠습니다. 자, 바닥 부분에서 간격이 3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작은 바닥에 내밀려다 내민 게 무조건 어떻게? 100mm. 작은 바닥이든 오른쪽에서 내밀려다 내면 100mm. 이것도 설명이 어디냐?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내밀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100mm가 오버됐다. 어떤 곳에서는 100mm 잘라라 해서 이렇게 티그트 붙여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처럼 5cm만 딱 해서 하면 딱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험자는 자 가스펠트 작업 후에 방수 작업. 쉬는 시간입니다. 그냥 후다닥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힘들면 좀 쉬었다가. 왜? 답답하면 옆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자, 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야, 이거 이제 면 테이프로 바뀌었네요. 자, 간톡 파이프. 면 테이프네, 면 테이프. 청 테이프 아니고 면 테이프 어떤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리고 시험 위원은 무조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위치를 잘못 잡았다. 그러면 그거는 채점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외가 아니라 채점을 안 보게 된다는 게 아니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미리 감독 선생님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볼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유체업적 이상이 있거나 무조건 바꿔달라세요. 많이 휘었다, 많이 녹았다. 특히 오래된 거는 이 폭이 1m 넘어요. 무조건 바꿔달라세요.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 거쓸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 맞추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치수만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순서대로 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 잘랐어. 아니면 못 외웠어. 미리 잘라달라고 해. 종이에 적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앞에 뭐 했죠? 가설문 작업할 때 후다닥 하고, 이 시험지에다가 미리 여기다 메모를 하세요. 그럼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작업복, 작업화, 안전모 무조건 착용하시고요.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하세요. 더운데 벗으세요? 벗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치실까봐 그래요. 기권, 채점 대상에 제외되는 거. 기권, 실경, 재료 위에 재료 사용한 경우. 자, 시험 중에 시설, 장비 이렇게 다치면 안 되겠죠? 타순제 빌렸다. 절대 안 됩니다. 시험시간 한다.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시간 다음과 같은 게 이게 뭐 같죠?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작업 요소 중에 누락돼 있는 거. 도면과 다른 경우, 치수 오차가 3cm를 오버될 경우 이상, 방수 성능이 없는 경우, 바꿔서 한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사람들. 무슨 말이죠? 그냥 선생님 동영상 보고 꼭꼭 시킨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간톡방에 대하고, 자, 결점에서 다 했고요. 다 시행했고요. 자, 작업 도중에 중간에 영상 촬영 넣으세요. 왜냐? 이거 현장 채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불합격인데 왜 불합격인지 모르겠어요. 시험 발표 났어.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실격을 한다, 잘못됐다고 하면 현장 채점이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죠. 그래서 분명히 감독위원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끝날 때까지 다 했다. 근데 계속 했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채점이 다 했어. 들어와서 철거해래요. 아무 말도 없어. 고생하셨어요. 철거하세요. 그러면 합격. 하지만 들어와서 이거 어디 부분 틀렸다, 어디 부분 틀렸다 다 적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합격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때 이걸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나고 다음 시간을 위해서 주변을 깨끗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도면 한번더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도면인데 이 사이즈가 안 나왔죠? 사이즈가. 무슨 말이냐? 분명히 여기는 이 그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맞죠? 근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랬죠? 평면도가 또는 잘못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험자마다 크기가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계량 아스팔트 시트, 아스팔트 벨트, 철선 파이프 다 줍니다. 자, 여러분들 꼭 챙겨야 할 거. 뭐다? 예, 시험장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뒷면에 보시면, 수험표 보면 꼭꼭 다 챙겨가세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합격하시면 됩니다. 이상, 울산공업고등학교. 예, 지금은 선생님이 좀 쉬고 있지만, 해공,
안병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2021년, 자, 2021년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자, 2021년, 자, 정기기능사, 21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꼭 접수하시고요. 무조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